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아멘. 부활은 사람 예수님께서 인성의 껍질에서 벗어나시어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시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부활은 영광스럽게 됨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시기 전에는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의미했던 것은 그 영께서 믿는 이들에게서 생수의 강들로서 흘러나오실 수 있도록 아직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은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생수의 강들로서 흘러나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를 입으신 3일 하나님의 둘째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영이셨지만 생명 주시는 영은 아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실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많은 부정적인 것이 장애물로 존재했습니다. 창세기가 보여주는 예표에 근거하면 생명나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 의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요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타락하고 제약되고 불결한 사람은 결코 생명나무 곧 생명이신 하나님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 곧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음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부활 안에서 형체가 변형되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람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시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3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속에서
생수의 강들로서 흘러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어 창조하신 바로 직후부터 그 영은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여 지나는 이 흐름의 시작입니다. 이 흐름은 그 영에 대하여 말하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완결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된 그 영의 흐름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완결될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시작과 끝 사이에 하나의 긴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와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영의 흐름입니다. 그 영에 대한 정의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그리고 사람 안에서 움직이신 역사 전체가 포함됩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내재적으로 이해할 것이며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영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두 번의 되심을 통하여 산출되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첫 번째 되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셨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죽고 부활하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모두에서 위대한 두 사건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육체 되심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 33년 반 후에 이 사람은 다른 무언가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사람이 되셨으며 그런 다음 이 사람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삼일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 영으로 완결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영은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육체가 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함을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모든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음부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 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시니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느니라.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생명의 영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모든 믿는 이들 안에 들어오셔서 믿는 이들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서 주님 자신을 분배하시는 그 영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그 영은 모든 사람들의 갈증과 만족을 위하여 분배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삼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삼일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영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선포되셨습니다. 완결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시기에 그분 자신을 분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흐름 안에 우리가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